내 눈에 보이네. 가게들이 안 되는 게 두꺼비 터가 있고 구렁이 터가 있고 뭐 도깨비 터가 있다. 근데 되게 뭐 오싹하다. 뭐. 네, 또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가게 요새 경기가 좀안 좋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게, 뭐 가게가 안 된다거나 할때뭐 비방법이라든지. 내 눈에 보이네. 가게들이 안 되는 게 가게들이 안 돼서 파리만 날리는 게 보이네. 선생님이 알고 있는 비방이라든지 뭐할수 있는 거, 일반 사람들이 좀할수 있는 거 있나 혹시? 이제 이거는 이제 손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정을 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손님을 이제 끌어드는 그거를 가르쳐 드릴 건데 다 틀려요. 터에마다 두꺼비 터가 있고 구렁이 터가 있고 뭐 도깨비 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도깨비 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도깨비 터? 도깨비 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갑자기 내 뒤에 새카맣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도깨비 터야. 근데 일반인도 그거를 느껴. 근데 되게 뭐가 오싹하다. 뭐 부엌에서 뭐 그런 거. 근데 왜 손님이 없을까? 나는 열심히 고기를 열심히 뭐 삼겹살도 팔고 갈비도 파는데 아니 오늘 재서 그것은 한 달이나 있다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치?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미나리 한다. 잘 들으세요. 미나리 한다. 데쳐먹으면 맛있는데. 네. 미나리 한단하고 이제 지금은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메밀묵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밀묵 있을 때 사다가 냉동실에 얼려놔요. 아니면 정말 구하기 힘들 때는 메밀가루 우리 마트 가면 팔아요. 그걸 가지고 묵처럼 써요. 그냥 저는 그걸 써서 그래서 묵처럼 써서 그거 하나 한모 메밀묵 한모 돼지고기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하잖아. 똥구랑땡 해먹을 때 이렇게 갈잖아. 그쵸? 그런 거좀한 갈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걸리 한 병. 아까 말했던 거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말했던 거 미나리 쫑쫑 썰어. 2번 메밀묵 으깨 함집하겠다가 으깨. 그러니까 함집하겠다 한끼다 섞는 거야.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섞는 거야. 막걸리도 섞어요. 돼지고기를 익혀야 돼? 아니요. 센 걸로요. 센 걸로? 부정이니까 센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함집하겠다가 막 막걸리 가지고 이제 저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컵 있잖아요. 이런 컵에다가 따라가지고 곱고 뭐 카운터부터 시작해서 부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입구까지 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퇴근했을 때 아침에 퇴근하고 하룻밤을 저어. 그렇게 재우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와서 그걸 다 걷어. 다 걷어가지고 원래는 삭을 다 뿌려야 되는데 지금은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다 그냥 저기 밖에 그 음식물에다 같이 버려요. 버리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될게 있어. 흰죽 다 갖다 버리고 난 다음이에요. 다음에 흰죽을 끓여서 온 가게를 한 바퀴를 또다 돌려.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깨끗한 게 의미야. 그거는 흰죽은 그것도 흰죽도 밖에다 버려. 그거 한 3일 4일 하면 그냥 터에서 받았기 때문에 안 오는 손님도 한분한분 오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야. 물론 영향은 조금 있겠죠.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버글버글해. 저 코로나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 안 되는 사람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안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운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 운에 내 가게 타고 잘 맞아야 되겠지만 정안 됐을 때는 이런 방법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해서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했을 때안 됐을 때는 네. 아 가게에 무슨 부정이 끼었나? 이제 부정 푸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부정 푸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보리밥 있잖아요. 보리밥하고 신김치, 뭐 열무김치가 아니라 배추김치예요. 신김치하고 된장, 꼭 된장은 들어가야 돼요. 된장 넣고 부글부글 끓여요. 끓이다 보면 그게 먹고 싶을 만큼의 막 구수한 맛이 날 거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그 가게가 너무너무 그 된장이 그거를 죽처럼 끓였는데 먹고 싶을 때는 그만큼 부정이 꼈다는 거예요. 가게에. 그걸 갖다가 입구에다가 그것도 하룻밤 또 재세요. 그러고 나면 부정 가실 겁니다. 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가르쳐 드릴까요? 상관지? 그거는 나중에. 끝.